가상현실의 촉감까지 느껴진다면 어떨까요? 햅틱 피드백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혁신적인 기업 이머지가 이머지 웨이브1을 통해 이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 장치는 VR 헤드셋과 결합되어 초음파를 방출해 사용자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머지 웨이브1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약 12인치 패널로 공기 위로 3D 초음파를 투사합니다. 장치 위에 손을 올리면 이 힘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패널 위로 0.9m까지 뻗어나가 주위 120도 범위에 퍼집니다. 메타 퀘스트 2의 손 추적 센서를 통해 플레이어 자신의 손 이외에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웨이브 1 시스템은 이머지 홈 앱에 동기화되며 이 앱에는 특별히 제작된 다양한 게임 및 소셜 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.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사용자가 에너지 빔으로 소행성을 격추하거나 농작물에 물을 뿌리거나 큰 핀볼처럼 생긴 경기장에서 공을 튕기는 등의 행동이 모두 손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. 햅틱은 아직 크게 탐구되지 않은 VR의 흥미로운 영역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은 최초의 상업용 장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초음파는 한 방향에서만 나오는데 아마도 제공되는 촉각적인 감각의 범위를 제한할 것입니다. 때문에 전체 힘을 느끼려면 손을 평평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한된 게임플레이 옵션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이고 이 제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이머지의 웨이브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실현되기만 한다면 시장을 바꿀 제품이 될 것 같네요.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